자, 오늘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구의 모양과 크기.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Earth. We live in Earth. 그래. 자, 우리는 자,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지구라는 행성 어떻게 생겼어? It look like blue. 뭐래. 자, 지구라는 행성 어떻게 생겼어? 자, 일단 둥글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뭐와? 땅과, 그러니까 육지와 이거 뭘로 구성되어 있어?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지구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푸른별 지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지구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구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거 Go to space and take a picture. 우주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로서 과학적 근거로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도 지구를 이렇게 봤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을 쉽게 할 수 있었어? 없었어? 관측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 중국의 문화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자, 땅은 평평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늘은 둥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매달려 있다, 뭐 해나 달이나 아니면 별과 같은 천체 이렇게 매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중국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중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반고설화라는 게 있어. 반고설화라는 게 있는데 자, 반고설화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반고설화가 뭐냐면 중국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전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반고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반고라는 거인이 워낙 크다 보니 반고가 죽어서 두 눈은 뭐가 되고? 별. 해와 달이 되고 그의 피는 강과 바다를 이루었고 그의 살덩이는 뭘 이루었다? 그의 살덩이는 산과 땅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게 반고설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설화지. 그 외에도 또 이제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대한 뭐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한 마리 있어요. 인도 보면 이제 힌두교나 브라만교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거북이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를 어떻게 되냐, 이제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돌리고 있어. 뱀이 이렇게 감싸구니 형태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뭐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쟁반처럼 이렇게 떠받치는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게 또 설화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는 유그드라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수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홉 가지 세계가 서로 공존하며 살더라. 뭐 명계가 있고요. 뭐 미드가르드,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이런 신들의 영역, 인간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거대한 뱀이 이렇게 한 마리 감싸고 있는 이러한 형태. 뭐 오딘, 뭐 토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거 뭐냐, 마블에서 나오는 로키나 토르나 오딘 이런 북유럽 신들이 이 유그드라실 세계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신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오게 되면 올림푸스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신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지. 발 안 내리냐. 발 내려 빨리. 수업 시간에 발을 왜 긁고 있습니까? 너무 가려워요. 계속 긁으니까 더 가렵지. 얼른 발 내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고심을 하던 찰나에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 과연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거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이 세상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어져 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과학적 근거 있잖아. 과학적 근거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한 근거들이 뭐가 됐냐? 지구가 뭐하다? 둥글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근거들이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달에 비친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였어요. 월식 같은 게 일어날 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둥근 형태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 지구라고 하는 게 둥근 모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근거를 삼게 된 게 뭐가 있느냐? 수평선 위의 수평선의 배의 모양. 자, 수평선의 배의 모양인데, 지구가 평평할 때와 땅이 평평할 때와 지구가 둥글 때 배가 어떻게 보이느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면 배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멀리 있는 배가 마치 어떻게 보여야 돼? 끝에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확대되어 와야 돼. 배의 아랫부분이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작은 위치 속에서도. 근데 지구가 뭐 하다면? 둥글다면, 지구가 둥글다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멀리 있는 배는 뭐부터?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밑둥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보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평하다면 멀리 있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서 보일 거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끝에 안 보이다가 돛대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걸 우리가 볼 때, 아, 지구는 뭐하구나, 둥글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멀리 위치한다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대 내려가다 보니까 맞닿는 부분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보면서 여기가 뭐다? 세상의 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이제 유럽에서 중세 이후에 많은 연구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는 아마 둥글지 않을까라고 여러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구는 둥글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16세기, 17세기 그 대항해 시대 있죠. 대항해 시대. 마젤란이나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는 둥그니까 항해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한 바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그때부터 항해술의 발달로 실제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건 인공위성 해석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였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러한 형태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구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겼다, 둥글게 생겼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는 뭐가 있냐면 북극성의 고도예요. 북극성의 고도인데, 북극성의 고도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땅이 평평하다면, 만약에 땅이 평평하다면 각각 사람들이 있을 때, 북극성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북극성은 머리 위에 있어야 돼. 하지만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북극성이 위치해 있으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지. 무한대로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무한대로 멀리 있다면 저 끝까지 가서 평행을 이루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 봐봐, 어떤 점이 있을 때, 자 두 점을 찍어서 보자면, 자 여기 뒤로 갈수록 이 각이 어떻게 돼요? 이 각이 점점 작아지죠. 얘가 무한하게 저 멀리까지 가버린다면 거의 일직선을 평행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의 각이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북극성이 여기 위치한 게 아니라 저 끝에 엄청나게 멀리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북극성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뭐 할 때? 땅이 평평할 때라면.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극성이 저 멀리 있으면